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볼쌤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연필로 눈사람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 번째 필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소묘형 필통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사비 연필,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찰필들 한번 꺼내 볼게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전동 지우개예요. 이건 나중에 눈 그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하면 눈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자, 눈사람을 우리가 한번 그리면서 명암도 그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눈사람은 어떻게 생겼죠?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모양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그릴 때 너무 한 번에 이렇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겹쳐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사람은 완전한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만 동그란 모양이 되면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짠 하고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사람 하면은 우리가 양동이를 항상 모자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양동이를 그려줄게요. 자, 양동이는 우리가 원기등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양동이를 쓰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얼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가 눈사람을 보면 코를 당근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눈사람은 코를 당근으로 표현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서 코가 빨개지니까 당근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눈은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입은 일단 이렇게 살짝 그려둘게요. 옷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려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동그라미 단추도 두 개 그리고 자, 팔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장식을 한번 살짝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그려줄게요. 자, 형태는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 불필요한 부분은 좀 지워주고요. 자, 형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명암을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왼쪽에서 빛이 오는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 그러면은 이쪽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어딘지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먼저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살살살살 명암 넣는 부분 자 살살살살 이렇게 구에 명암 넣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눈은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어서 선은 조금 짧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자, 양동이는 조금 진한 색이었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눈은 색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명암도 너무 진하게 넣지 말고 먼저 좀 힘을 빼서 살살살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자, 요 위에 머리 부분에 그림자예요. 그리고 요 몸통 부분에 그림자도 한번 미리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당근 있잖아요. 당근은 명암 넣을 때 여러분들 원뿔 모양을 생각하셔도 되고 원기둥 모양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형태로 이렇게 살짝만 먼저 넣어볼게요. 자, 여기 양동이에도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도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 눈은 우리가 조금 까만색 뭘로 그러면 좋을까요? 자, 눈은 조금 까맣게 해주고 여기는 뭘로 할까요? 그리라고 할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까는 흐렸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들어요. 그러니까 눈사람이 좀 더 반짝거리네요. 오늘은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지금 구름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제가 오늘은
좀 날씨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빛의 변화가 있네요. 자, 이제는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찾아서 그려볼게요. 자, 빛이 왼쪽에서 오니까 우리가 오른쪽 부분은 좀 많이 진하게 그려줄게요. 자, 오른쪽 부분은 더 어두운 곳을 찾아서 한번 칠해줍니다. 자, 동그랗기 때문에 우리가 연필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살살 칠해주면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속도를 빨리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속도를 맞추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저보다 멋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구의 명암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 나뭇가지는 얇은 엉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와, 그 명암을 우리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어둡게 칠해주시고 나중에 여기 빛을 못 받는 부분 있잖아요.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진하게 칠해줍니다. 자, 이쪽도 반대편 팔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무 그리듯이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만 명암을 넣어볼게요. 이렇게요. 어때요? 자, 눈도 조금만 진하게 해볼까요? 눈은 또렷해야지 예쁜 것 같아요. 으하하. 자, 됐나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명암을 놓고 한번 배경을 한번 저는 그려볼게요. 자, 배경을 먼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한번 칠해줘 볼게요. 왜냐면요, 지금 눈 오는 풍경을 좀 한번 그려보고자 해서 그래요. 지금 아직 첫눈이 내리진 않았는데 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분위기만 알 수 있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 찰필 있잖아요. 찰필로 한번 살살살살 한번 문질러 볼게요. 찰필이 없으시면요, 휴지로 문질러도 괜찮아요. 아니면 안 문지르고 그냥 연필로만 계속 쌓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분위기가 나도록 찰필로 살살살살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눈사람 부분도 한번 찰필로 조금 부드럽게 해볼까요? 이렇게 살살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되도록 해줍니다. 여기 나뭇가지도 슝 잡아줬어요. 살려줍시다. 자, 나오세요 나뭇가지. 자,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내봤어요. 자, 이제는 한번 더 진한 부분을 찾아서 명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반사광 부분도 조금씩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배경이랑 물체도 조금씩 띄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그림자 부분도 더 진한 부분은 확 진하게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눈사람도 더 동글동글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여기 배경과 눈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더 진하게 할지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사람이 하얗기 때문에 배경을 더 진하게 해줘서 눈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어도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배경을 아주 살짝만 해서 눈사람을 더 잘 보이게 해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눈사람이 좀 더 잘 보이도록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연필을 이렇게 길게 쓰다가 조금 더 이제 뭔가 이렇게 많이 연필이 쌓였다 라는 느낌이 들면 선을 조금씩 짧게 써서 더 밀도를 올리셔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더 밀도를 쌓는 느낌이 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선 방향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향을 쓰기보다는 약간 선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쌓아주시면 훨씬 밀도가 높은 느낌이 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꺾기 힘드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종이를 돌려서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이제 배경을 어둡게 해봤어요. 자, 이제 조금 더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양동이도 더 잘 보이게 나타나거라. 좀 더 진하게 해볼게요. 양동이는 배경보다 좀 더 진해야 배경과 분리가 되면서 잘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저 이 양동이 윗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진하게 갈까요?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우리 코, 당근 부분도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더 나도록 해볼게요. 당근은 약간 이렇게 좀 훅도 묻어 있어야 당근 같아 보이겠죠? 이렇게. 자, 당근에도 약간 그림자 내주고요. 그리고 여기 눈사람 머리와 몸통을 붙여놓은 부분도 좀 더 진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사람이 바닥에 이렇게 놓여진 부분 있죠? 여기도 그림자를 좀 더 진하게 그려줄게요. 약간 그림자가 살짝만 생기도록 그려줄게요. 자, 나뭇가지가 또 사라졌어요. 배경을 그리다 보니 나뭇가지는 우리가 좀 더 진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나뭇가지는 사실 원근법에 의해서 조금 흐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을 더 진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한번 우리가 이제 눈사람과 배경을 조금 더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눈사람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눈사람 배경이 여기 맞닿아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지워봤어요. 여기도 지금 눈사람과 배경이 만약에 너무 붙었다 그러면 반사광처럼 보일 수 있게 살짝만 이렇게. 자, 눈사람은 매끈하지 않고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으니까 지우개 쓸 때도 이렇게 한 번에 지우지 마시고 살살살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지워줘 보시면 약간 눈의 느낌까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슬포슬한 눈으로 만든 눈사람이다 라고 보일 수 있도록. 오, 이제 조금 배경과 눈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자, 연필로 그리실 때 저는 지우개를 잘 쓰는 방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우개를 잘 써도요 어떤 그림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고 재질 표현도 되게 다양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지우개 약간 지저분한 부분을 이용해서 살살살살 해주시면 또 눈에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여기 단추 부분도 조금 더 한번 해줘볼까요? 또 이렇게 포인트. 입은 어떻게 할까요? 입은 콩으로 보통 만들까요? 이렇게 콩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때요? 귀여운 사람이 됐을까요? 자, 코 부분도 조금 더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어두운 부분만 조금만 더 포인트를 줘볼게요. 이게 어두운 부분을 딱 진하게 하는 순간 입체감이 확 살아나거든요. 자, 눈사람이니까 너무 다 어둡게 하지 마시고 여기 그리고 여기 원에서 가장 어둡게 보일 수 있는 부분만 찾아서 이렇게 살짝만 포인트를 줄게요. 슉슉슉슉슉슉슉. 오, 그리고 여기 나뭇가지 그림자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어때요? 이제 눈사람 완성이 되었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좀 뭔가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기서 눈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오 전동 지우개를 꺼냈었죠. 이 전동 지우개는 이 부분이 되게 얇아서 얇은 부분은 진하게 빨리 지울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배경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동 지우개를 한번 잘 되나 테스트하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오 보이세요? 소리는 꽤 요란하긴 한데요. 어때요? 잘 지워져요. 자, 이렇게 눈이 왔으면 하는 부분에 쭉쭉쭉 해서 지워줍니다. 요 정도 눈이 내리면 될까요? 오, 제가 자꾸 아쉬워서 눈을 더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지우개로 눈을 그려봤어요. 마지막으로 양동이 손잡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맨 마지막에 진하게 약간 삐뚤어지듯이 이렇게 그려주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눈사람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연필로 우리가 명암을 조금씩 넣으면서 그리니까 아까 입체감으로 눈사람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카드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쁘게 액자로 걸어 놓으셔서 올 겨울에 예쁜 그림을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또 재밌는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